안녕하세요. 이번에 FC 서울로 오게 된 미드필더 한찬희입니다. FC 서울이라는 좋은 팀에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좀 팀이 원하는 위치라던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을 때 거기에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FC 서울이라는 팀에 와서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런 팀에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영광이고 앞으로 저도 우승이나 아니면 ACL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기여하겠습니다. 저는 우리 집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는 패스라든가 큰 전환 패스라든가 수루 패스 같은 거를 좀 즐겨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고 슈팅도 기회를 되면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슈팅도 좀 제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제가 K리그2에 있었지만 상암 원정 같은 거를 많이 오면서 느낀 건데 항상 경기장이 너무 뜨겁고 이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아무래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런 좋은 구단에 오게 되어서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축구를 해보면 더 즐겁게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연령별 대표팀을 하면서 이제 같이 발을 맞춰왔던 선수들이 뭐 있는데 종규라든가 진야, 뭐 영욱이, 뭐 현수영, 한길영 이런 형들이랑 발을 맞췄었는데 한 팀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게 조금 기쁜 것 같고 즐겁게 훈련하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주세종 선수 플레이를 자주 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배워야 될 점도 많고 좋은 플레이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. 어떤 팀을 가든 선수들은 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울이라는 좋은 팀에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개인이 이렇게 강해지면 팀도 자연스럽게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노력 열심히 해서 꼭 주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고 팀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시즌을 치르고면서 항상 경기장 보면 너무 뜨겁고 팬분들도 너무 열광적이어가지고 많이 부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제가 이렇게 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개막을 하면서 ACL도 하겠지만 꼭 경기장에서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열광적인 응원 보여주시면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나서 할 것 같으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뜨거운 분위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